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액티비티가 없네요. 이건 연수입니다. 네, 연수 채널도 많아요. 연수 채널도 많이 봐주세요. 맞습니다. 그레이스 채널도 완전 많이 봐주세요. 연습까지 봐주세요. 여기 이쪽 쯤에 구독 버튼이 있어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연습까지 있어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재밌겠다. 많이 봐주세요. 업데이트 하고 있을까 걱정 마세요. 이 꼬리가 뭐게요? 이브이. 와. 제가 이제부터 아주 어려운 걸 내볼게요. 저거 파란 뱅이거든. 제가 이것도 옛날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거. 파란. 이게 뭘까요? 맨 마지막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라 친구들한테 성경 이야기 알려줘야 돼. 우자르메 एक परीक्षा 우자르메 이샤. 아, 웃기다 연습. 자. 오늘의 이야기는 아시아 사막에서 광야에서 시험 맞아요. परमेश्वर का आत्मा यीशु को उजाड़ में लेकर गया. उसके पास 40 दिन और 40 रात तक खाने के लिए कुछ भी नहीं था. उसके बाद यीशु बहुत भूखा था.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배고프겠다. 그러게요. 개미들이 배고파서 사라졌다. 아, 이거 재밌는다. 아닌데? 개미들이 언제 다시 모였지? 너무 배고프겠다. 불쌍하고 엄청 힘들고 더 먹겠죠? 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잔데 후에 कि 예수 भूखा था, शैतान ने उसकी परीक्षा ली. उसने एक पत्थर की तरफ संकेत करके कहा, अगर तुम परमेश्वर के पुत्र हो, तो इन पत्थरों से कहो कि वो रोटियां बन जाएं. 뭔 자? 있잖아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꼬셨어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너는 그럴 수 있잖아.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샤탄을
बाइबल में से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प्रयोग करते हुए उत्तर दिया, केवल रोटी से ही लोग जीवित नहीं रहते हैं। उसने कहा, उनका जीवन जो परमेश्वर कहता है उस पर निर्भर होता है। यीशु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땅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산다고. 그래서 사탄은 짜증이 나서 물러갔어요. 아, 이따 다시 이따가 올려고 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사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타고 믿어요. 카멜레온이 예수님 좋아한다. इसके बाद शैतान यीशु को मंदिर के ऊंचाई पर ले गया। अगर तुम परमेश्वर के पुत्र हो तो नीचे कूद जाओ।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कहता है कि परमेश्वर के स्वर्गदूत तुम्हें बचा लेंगे। ओ, नाइके चल रहे पूरा कुछ सासन। 아 맞다. 저희 높은 데로 가서 여기에서 떨어져 보라고 했어요. 그럼 천사가 구해줄 것이라고 했어요. 숨긴 책이죠. 이렇게 나오고 사탄이 개미를 많이 시켜. 하나님 예수님을 속지 않았어요. क्या यीशु जब भूखा था तो उसने पत्थरों को रोटी में बदला, हाँ या नहीं? इसलिए यीशु ने उसका दूसरा उत्तर देने के लिए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का प्रयोग किया। अपने परमेश्वर प्रभु की परीक्षा मत कर, उसने फिर बाइबल से हवाला देते हुए कहा। 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하셨어요. 예수님을 물러가 있다. 다 묻어 있나요? 아, 그러네요. 와! 네,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네, 이거 하나만 더 모으면 이제. 연수 어떤 거 8개 다 됐어. 아, 진짜요? 뭐가 돼요? 그러면 이거 다 8개 되면 새로운 장갑을 이길 수 있다. अंत में शैतान यीशु को एक पहाड़ की चोटी पर ले गया और उसे संसार के सब राज्य और धन दिखाया। ये तुम्हारा हो सकता है, उसने कहा, अगर तुम मुझे प्रणाम करो और मेरी आराधना करो तो।사탄이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땅과 그런 걸 주겠다고요. 이 모든 세상에. 여기도 주고. शैतान ने यीशु को ये कहते हुए कि स्वर्गदूत उसे बचा लेंगे कहां से कूदने को कहा। शैतान दूर चला जा, यीशु ने आज्ञा दी। तब उसने एक बार फिर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का हवाला दिया, क्योंकि ऐसा लिखा है, तू प्रभु अपने परमेश्वर को प्रणाम कर और केवल उसी की उपासना क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맞아요. जैसे ही यीशु ने ये कहा, शैतान उसे छोड़कर चला गया। तब स्वर्गदूत आए और उसकी सेवा की।
यीशु ने परीक्षा का सामना किया और पाप नहीं किया, एक बार भी नहीं। 사람들이 와서, 아니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정성껏 돌보았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보신 거였어요. 다음 거 있네요. 아 기다려. 물도 마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리 한 번도 안 지울 뿐이셔요. 맞아요. 근데 엄청 웃긴 게 이거 투명한 걸 먹어요. जब शैतान ने उसकी परीक्षा की, यीशु ने बाइबल से परमेश्वर के वचन का हवाला दिया और कभी पाप नहीं किया, सही या गलत? ने 아까 전에 이게 뭔지 잘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방 정답은 얘였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 나는 파랑이라고 해. 하늘이 아니었나? 파랑이. 에이, 몰라. 하여튼 난 파랑이야. 안녕. 안녕. 나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펭귄같이 생겼어. 아이고. 난 원래 곰돌이야. 펭귄이 좋아해. 아하, 그렇구나. 짜잔, 짜잔. 딸랑이 같은다. 네, 맞아요. 딸랑이에요. 와! 하고 여기 뒤에는 아주 비밀 편지가 숨겨져 있어. 알려줄까? 짜잔, 짜자자잔, 짜잔. 우와! 봐보세요. 야, 나 그거 보였어. 이 비밀 편지는 하늘이 비밀 편지래요. 볼 수 없대요, 하늘이가. 보지 마, 내 거야. 우와! 우와! 알았어, 다시 놔줄게. 돌려 빼긴 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난 펭귄 친구가 있다. 그거는 아주 멀리 있어. 점점점. 핑크색이야. 핑크색? 나처럼 펭귄 옷을 입고 있어. 오, 그렇구나. 그러면 바이바이. 바이바이. 구독 눌러주세요. 꼭꼭 좋아요. 여기 밑에 있어요. 아, 안 돼. 내가 표시할 거야. 이쪽이요. 꼭 눌러주세요. 후. 바이바이. 바이.